大家好, 我是余泽言. 안녕하세요, 목태겸입니다. 반갑습니다.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 스페셜 TY에서요. 사실 뭐 특별하죠. 항상 뭐 매 무대가 특별하겠지만 다른 언어를 쓰는 나라들을 가다 보니까 도시들을 가다 보니 그 나라의 언어를 좀 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런 언어를 배우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대만에 계신 팬 여러분들 항상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PM 때부터 정말 대만에서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또 3월달에 갔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스페셜 TY로서도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또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스페셜 TY 때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시시. 大家好, 我是余泽言. 안녕하세요, 목태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항상 타이베이에 놀러 갈 때마다 러닝을 하는데, 조깅을 하는데 어쩔 때마다 굉장히 즐겁고 행복감을 느낍니다. 이번에도 새로운 또 루트를 찾아서 또 뭔가 여러분들께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뭐 특별하게 어떤 루트를 짜지는 않았고요.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스페셜 TMI요. 뭐 사실 제가 대만에서 했던 것들은 다 제 브이로그에 다 올라가긴 했는데요. 정말 맛있는 뭐 갈비국수도 먹었었고 특별한 TMI? 대만 위스키를 사갔습니다. 그래서 아직 집에 지금 고이 모셔놓고 있는데요. 그게 TMI인 것 같습니다. 좋은 점까지는 잘 모르겠고, 사실 제가 실제로 뭘 했었는지 워낙 20대 때 이제 특혜 활동하면서 정말 정신없게 지내다 보니까, 제가 뭘 했었는지 좀 많이 잊어버리고 까먹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새로운 곳을 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나라를 가봤다든지 이럴 때마다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나중에 돌아볼 수 있게끔 저장해 놓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기의 형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쓰는 것보다 보는 게 더 좋잖아요. 그래서 브이로그를 했고요. 그런 면은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미래, 나중에 이제 봤을 때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처음으로 진행하는 이제 해외 팬미팅 투어이고요. 사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사실 접하고 대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도 좀 물러가고 있고 물러갔다 완전히 가진 않았으니까 물러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팬분들을 이제 뵐 수 있다라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사랑을 이제 조금이라도 직접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. 그런 면에서 이제 이제 진짜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각지에서도 볼 수 있게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 스페셜 TY에서요. 사실 뭐 특별하죠. 항상 뭐 매 무대가 특별하겠지만 다른 언어를 쓰는 나라들을 가다 보니까 도시들을 가다 보니 그 나라의 언어를 좀 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런 언어를 배우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네, 지금 이제 2PM 콘서트와 지금 이제 스페셜 TY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6명과 함께 무대로 올라간다와 저 혼자 올라간다일 것 같아요.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저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, 부담감이 좀 더 오롯이 저한테만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잘해야겠다,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룹으로 할 때는 이제
그런 책임감을 조금 줄이고 조금 더 즐기는 것 같아요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스페셜 TY를 준비하면서 힘들다라는 거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또 저를 보러 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외롭지는 않냐고요? 외롭다라기보다는 혼자 무대를 올라설 때 더 멤버들이 많이 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. 외롭다는 안 것 같아요. 그냥 보고 싶다. 그런 걱정은 사실 안 했는데요. 사실 조깅을 생각보다 좀 빠른 페이스로 해서 저를 알아보시더라도 굉장히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도 조깅을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도 저를 알아봐도 특별하게 몰리지 않습니다. 저를 따라잡을 수 있는 네, 어쨌든 대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뭐 평상시에도 사실 뭐 마스크를 쓴다거나 이런 거는 정말 그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를 제외하고는 사실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제가 제 자신을 숨긴다거나 이러는 거는 사실 썩 좋아하지는 않아서 네, 대만에서도 저를 많이 알아봐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. 뛰어다닐 때 알아봐 주시면 감사합니다. 사실 가슴이 뛴다에서 선우열이라는 캐릭터에서 좀 더 엉뚱하고 조금 더 코믹한 부분들은 현장에서 리허설을 하면서 또는 대본 리딩을 하면서 좀 더 재미있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제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갔던 것 같고요. 특별하게 어떤 부분을 좀 더 살려야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잘생겨야겠다 뭐 이런 것들은 극 중에서 연출로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코믹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제가 조금 더 많이 아이디어를 내고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. 아니요, 저희 연습할 때는 보통 한곡하고 10분 쉬지 않고요. 2시간 하고 10분 쉬나? 예, 그렇게 오래 자주 쉬진 않고요. 근데 뭐 연습은 오히려 예전보다 좀 짧게 하는 것 같아요. 요새는 한 8시간 정도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밥 먹는 시간 제가 한 7시간 하는 시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하게 뭐 많이 쉰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. 어차피 연습이라는 건 연습이니까 본방 때 어떨지가 궁금하죠. 않습니까? 네, 공연에서의 최선의 컨디션을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고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쉬진 않습니다. 네, 저 최근에 가장 가슴 뛰는 일은 스페셜 TY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일이죠. 뭐 그냥 근육 트레이닝 뭐 하는 거죠. 네. 시장 가서 운동하고 조깅도 좀 하고 특별하게 어떤 스페셜한 스포츠를 한다는 아니고요. 그냥 기능성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,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설레입니다. 사실 처음으로 이제 하는 해외 팬미팅 투어이다 보니까 사실 많이 떨리고요. 준비도 많이 하고 있고 준비한 만큼의 그 모습을 제가 잘 보여드릴 수 있을지도 많이 떨리고 그리고 워낙 오랜만에 가오는 도시들, 나라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떨려요. 네, 대만에 계신 팬 여러분들 항상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PM 때부터 정말 대만에서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또 3월달에 갔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스페셜 TY로서도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또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스페셜 TY 때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시시.